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구간 한동훈 당내 이간질로 쇄신 방해하는 사람들 있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대통령실 지지율 엄중히 인식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앞으로 민생과 개혁과제에 더욱더 힘을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고 신원식 실장은 그에 대해 의례적으로 응대한 것이라며 북한군 직접 타격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메시지 교환을 두고 신 북풍몰이라고 규탄하고 나온 데 대해서는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관여 의혹 건축업체 히림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나오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하다 시세 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림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여사는 현재 히림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히림이 대통령 순방을 3번 따라갔다고 하는데 해외 순방 참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선정한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히림 주가가 지난 대선 때 떴고 그것이 명태균 여론조사 기간과 일치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기간이 일치하니 의혹이라는 식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